총선이 5개월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벌써부터 가장 많은 후보들이 물망에 오르는 곳이 바로 청주 청원구입니다. 6선에 도전하는 70대 현역 국회의원을 상대로 현재 거론되는 도전자만 10명에 달하는데 대통령실 비서관 출신이 출사표를 던지면서 열기가 더욱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김영일 기자입니다. 총선 출마를 위해 5년 앞서 명예퇴직을 하고 청주 청원구에 도전장을 낸 서승우 대통령실 자치행정비서관. 국민의힘에 입당 원서를 낸 뒤 행정부지사로 일했던 도청을 찾은 서 전 비서관의 일성은 새로운 청원이었습니다. 30년 공직 경험과 인적 기반을 바탕으로 새로운 청원 발전 프로젝트를 내놓겠다고 밝혔습니다. 저는 충청북도와 중앙부처 그리고 대통령실에서 공직을 수행하면서 여러분들로부터 과분한 격려와 사랑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곁으로 돌아와 고향 청주시와 청원구의 발전을 위해 봉사하고자 합니다. 이른바 용산발 전략공천설은 강하게 부인하면서 당이 정하는 룰에 따르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로써 청원구의 여당 주자로는 서 전 비서관과 김수민 현 당협위원장, 김원일 청주대 교수, 이외에도 한 명에서 두 명의 추가 등판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현역 변재일 국회의원이 6선 도전을 기정사실화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에선 이미 공천 경쟁에 불이 붙었습니다. 김재홍 전 강릉영동대 총장, 송재봉 전 청주시장 후보, 유행열 전 청와대 행정관, 허창원 전 도의원 등 50대 주자 4명이 인물교체 여론을 띄우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내리 5선을 차지했던 선거 구인만큼 반드시 사수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충분한 대한정당 그리고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정당으로서 정말 지난 대선과 지방선거에서의 아픔을 이겨내고 다시 국민들에게 신뢰를 되찾는 저는 절호의 기회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반드시 좋은 성과로. 한편 정의당은 청주 지역 4개 선거구 중 두 곳에서 후보 발굴을 진행하고 있고 진보당은 청주 흥덕과 충주에만 후보를 내 당력을 집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김영일입니다.